전국에 쏟아진 거센 빗줄기로 인한 인명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침수 피해로 다수의 사상자를 낸 충북 청주 오송 지하차도에서 추가 시신이 발견되었다. 이에 따라 총 사망자는 40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오송 지하차도에서 사망한 13명을 포함해 충북 지역에서 사망자가 16명 나왔고 세종 1명, 충남 4명, 경북 19명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은 국내 집중호우 상황 속에서 우크라이나를 방문해서 당장은 서울로 뛰어간다고 해도 집중호우 상황을 크게 바꿀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는 메시지를 대통령실을 통해 내놨다. 한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면 전쟁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해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처 김건희는 1호기를 타고 명품 쇼핑을 해서 논란을 일게 했는데 해당 매장 대표는 30년간 본 적 없는 큰손 손님이라고 말했다고 지역 언론이 보도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 국민들 목숨보다 이탈리아 국민들 목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볼멘 소리가 시민들 사이에서 터져나오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폭우로 자국민 14명이 사망해서 G7 정상회의 참석 중 깊고 귀국하는 이탈리아 총리를 위로하고 급기야 순방 연장까지 해가면서 예정에도 없던 우크라이나로 갔다. 그런 폭우로 사망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의 위로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 그런 상황에 대통령 부부가 있어야 할 현장이 리투아니아 명품 상점이나 우크라이나 대통령 관저는 아닐 것이다. 오송 지하차도 등에서 운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비탄에 빠진 유족들과 재산을 잃은 분들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한다. 윤 대통령 부부는 모든 순방 일정을 마치고 오늘 오전 5시 30분쯤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문제는 윤석열 정부 여당이 월 180여만 원 수준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면서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로 해외여행 간다, 명품 선글라스나 옷을 산다는 등 청년 여성 구직자와 계약직 노동자를 폄훼하는 발언을 해 구직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정작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에 가서 경호원을 대동하고 명품 쇼핑을 하는 사람은 누구란 말인가? 도대체 윤석열 부부의 정신세계는 어떻게 된 것일까? 그 이유는 여기에 있지 않을까? 국제사회가 노동자라는 이름을 쓰니까 우리도 그 이름을 빌어와가지고 우리 노동자들을 만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시간이 가도 노동자예요. 한번 써보는 거 괜찮아요. 우리는 아직까지 노동자예요. 이 사회 구성에서 노동자를 만들어가지고 노동자에서 안 벗어나는 겁니다. 노동자를 만들면 어떻게 되냐? 이 노동자라는 이름은 과거에는 노예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부린 거예요. 그러면 현대판 노예가 노동자라는 이름입니다. 노동자한테 돈을 좀 더 줘서 이거는 또 탐을 냅니다. 노동자는 건성이 안 바뀌어. 노동자 한 3일 쉬게 하죠. 4일 쉬자 그래요. 일은 하기 싫고 돈은 더 내놓으라. 이 노동자 건성이야. 지금 이 나라에 다시 운용이 되려면 딱 한 가지를 바꿔야 돼. 그게 뭐냐? 노동자 퇴치운동. 대한민국은 노동자가 있으면 안 돼요. 노동자가 없는 나라 대한민국이 돼야 돼. 노동자가 단합해가 데모하는데 누가 뭐라고 한단 말이야. 뭐라고 하면 누구하고 싸워요? 왜? 노동자니까. 노동자들이 지금 국제적으로 저 여행을 간다? 아, 노동자는 그렇게 안 되는 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일 안 하려고 그럽니다. 노동자는 존중하는 게 아니에요. 노예들을 다루고 있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의 멘토로 알려진 천공은 노동자들이 국제적으로 여행을 간다. 하참 노동자는 그렇게 안 되는 것을 하고 있다고 발언했다. 즉 노동자는 해외여행도 명품도 구매하면 안 된다란 말이다. 죽어라 일만하란 말인가. 도대체 천공이란 자는 이 나라를 계급사회로 만들려고 하는지 어이가 없다. 현재 서울 양평간 고속도로 김건희 일가 땅 특혜 의혹 논란이 모든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이에 윤석열 김건희 내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천공이 지난 5월 양평에 와서 지역민 20여 명과 식사를 했다고 박현일 전 양평군 의원이 한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연하여 폭로했다. 박현일 전 군 의원은 당시 천공과의 식사 자리에 참석했던 모든 사람들이 천공이 왔는데 땅 이야기를 했다고 내게 말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양평에 있는 큰 갈비집에서 천공과의 식사가 이루어졌다.
양평 지역민들 입장으로서는 천공 같은 인사의 등장에 민심 동요 및 유언비어 확장 등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박 전 군의원은 자신이 지난 2010년부터 2022년까지 양평군의원으로 지내며 이때 약 8년간 건설교통공과를 담당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건희 일가 특혜 의혹이 불거진 강산면 노선 종점안에 대해 양평군의원 차원에서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공론화 과정도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다. 열린공감TV가 최근 보도한 문재인 정부 당시 충남지역 대선 공약인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와 충청산업문화철도 사업 추진이 사실상 파기되었는데 2022년 5월 1일 윤석열 정부 인수위가 충남지역 공약의 노선을 포함시키면서 부활시킨 충청내륙철도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 구간 중 당진 구간에 성문, 송산, 거산에 역이 생기고 그곳에 윤석열의 장모 최원순의 땅이 있다란 보도를 한 바 있다. 문제는 천공이 작년 10월경 충남 당진을 방문해 복지기금을 전달한 사실이 있어 그 배경에 의혹이 일고 있다. 천공은 작년 10월 21일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산업재해 복지기금 현금 5천만 원과 현물 1억 9,800만 원을 충남협의회에 기탁했다. 그리고 천공은 당시 당진 이곳저곳을 둘러보았다고 한 시민이 전했다. 대한민국 대통령은 윤석열인가? 그의 처 김건희인가? 아니면 천공인가? 라는 말들이 회자가 되고 있다. 시민에게 묻겠다. 현재 대한민국 대통령은 누구라 생각하는가?